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Issue and People. 아직은 작은 기업이라서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기업의 숨은 가치를 알려드리는 시간, 가치를 판매하는 소중한 기업을 소개하는 갑판떼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것만 같을 때 누군가가 토닥토닥 속삭여주는 소리, 아니면 토닥거려주는 그 손길, 하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사람들의 마음밭을 돌보는 오아시스 같은 분을, 그리고 그런 곳을 오늘 소개합니다. 토닥토닥협동조합의 이형희, 이영희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닥토닥협동조합. 일단 토닥토닥 이름만으로도 이곳에 가면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격려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저희 토닥토닥협동조합은 문턱을 낮춘 편안한 공간에서 이제 석사 이상의 전문 자격을 갖춘 심리 상담사들이 마음밭을 돌보는 상담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정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상담료에 대한 문턱도 낮춰서 많은 분들이 현재 토닥토닥을 발걸음해 주시고 있고, 또 이제 한국상담학회 우수 상담기관으로서 저희가 전문성을 확보한 가운데 비용의 부담을 낮춰서 또 많은 분들이 신뢰해 주고 발걸음해 주고 계십니다. 상담해주는 상담기관, 우리가 네. 익히 아는 그런 곳인데, 특이한 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네. 사회적 기업, 그리고 또 협동조합으로 이런 형태로 상담기관을 갖는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사실 이제 상담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담사분들의 어떤 이런 처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어떤 고용에 대한 부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그렇게 이제 고용에 대한 불안이 있거나 하면은 사실 그것이 내담자분들을 또 성실하게 상담하는 데 있어서도 지장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의 고용 안정과 충분히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협동조합의 형태를 했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저희가 한 거는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턱을 낮추고 좀 이렇게 지역민들에게 많은 어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의 그 미션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와 내담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형태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사회적 기업이자 협동조합인 토닥토닥 협동조합. 오늘 이영희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리상담 받는다 생각하면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네네. 가까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토닥토닥 협동조합은 카페라면서요? 네. 카페라는 공간 안에 심리상담실이 이렇게 분리된 공간들이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상담을 이렇게 발걸음 하시는데 좀 딱딱한 분위기나 너무 이렇게 좀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와서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차를 마시고 안정을 취한 후에 상담실에 들어가서 상담사와 1대1로 이제 깊이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구조라서 많은 분들이 좀 오셨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좋아하시죠. 네. 그러면 이 카페를 찾는 분들은 상담을 네. 하려고 찾나요? 아니면 그냥 카페인 줄 알고 우연히 갔다가 상담을 하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토닥토닥이 설립된 지 10년 차인데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상담소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워낙 많은 시절이라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하면 문턱을 낮출 수 있을까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카페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하에 그런 얘기들이 많으셔서 카페 공간을 차용했고, 그 당시에는 카페인 줄 알고 오셨다가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지금은 이제 토닥토닥이 좀 많이 알려지면서 상담을 위해서 온전히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럼 간판에 뭐라고 써 있어요? 토닥토닥
카페라고 써 있어요? 네. 토닥토닥 상담소라고 써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는 저희가 토닥토닥 커피 앤 카운셀링이라고 적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토닥토닥 심리 상담 센터라고 그렇게 적어놔도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부담을 덜고 좀 편안하게 오시고 계십니다. 그 10년 동안 우리 대표님을 네. 비롯해서 타인의 마음을 살피는 분들의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심리 상담에 대한 홍보도 있었지만 또 역으로 네. 그 10년 동안 마음 아픈 환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네네. 실제적으로 이제 또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대인관계도 단절되고 그렇죠. 그리고 심리적 불안에 많이 노출되면서 사실은 또 힘겨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 중심에 이제 청년분들이 어떤 고용에 대한 어려움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단절로 인해서 급격히 우울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또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닥토닥 협동조합의 찾아오는 연령대가 네.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아동부터 이제 노년층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제 남녀노소 분들이 다 오시는데요. 네. 그럼에도 가장 많이 오는 연령층은 아무래도 청소년이랑 20, 30대의 어떤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계시고요. 그 카페라는 공간이 주는 그 편안함이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들하고 네네. 20, 30대가 가장 높을 것 같아요. 가장 익숙하고. 네네. 네. 그러면 카페에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편하게 수다 떠는 분위기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이제 이 부분은 정확히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카페 홀에서 차를 마시면서 상담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아하. 이제 카페 홀은 따로 있고 상담실이 개별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전문 상담사와 이제 1대1로 깊이 있는 상담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이 다 방음이 돼 있어서 안에서 하는 얘기들은 당연히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 상담도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문 상담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네. 우리 대표님이 이제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이건 이제 자격이니까요. 이런 자격을 네. 갖춘 전문 상담사와 함께 카페라는 공간이긴 하지만 따로 마련된 상담실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로 카페 있잖아요. 그냥 카페 네네. 가면 타로 좀 보는 것처럼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정말 네. 전문적인 상담사와 전문적인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네. 곳이네요. 네네 그렇죠. 왜 이걸 하게 되셨어요? 대표님 제가 인터뷰 기사를 찾아보니까 PD가 꿈이셨다던데. 네, 맞아요. 원래는 저는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 PD가 돼서 이제 그렇게 좀 어린이들이 더 이렇게 정서적으로 또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게 꿈이었는데요. 네. 좀 그런 어떤 꿈을 꾸는 가운데 좀 더 이제 심리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매력을 느꼈고 이제 심리 상담사의 길을 가게 됐는데요. 사실 토닥토닥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정신병동에서 인턴으로 이제 근무를 할 때였는데요. 그럴 때 저는 원래부터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만 입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일상 속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거나 트라우마적인 일을 겪으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오고 병원으로 입원하게 되는 상황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중간 단계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 전에 심리 상담을 받고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위로를 받거나 지지받을 수 있었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병이 악화될 때까지 혼자 힘들어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께 왜 그런지를 여쭤보니 첫 번째가 이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비용이 비싸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사람들의 편견이나 시선이 두려웠다. 이 얘기가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역시나 이유가 같았어요. 그래서 상담료의 문턱을 낮추고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선 좀 더 편안한 공간에서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된 거죠. 사실 상담료 부분이 네? 사람들이 이 상담센터를 찾는 데 굉장한 장애물이 돼요. 현실적으로 네, 그렇죠.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 그럼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낮추셨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정부의 어떤 지원과 그런 어떤 격려를 받는 부분들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상담사들을 고용하고 또 운영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국민분들의 어떤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어떤 사회적 기업으로서 또 저희는 심리 검사비가 다 무료로 제공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 이제 외부에 나갔을 때 상담센터를 가시면은 심리 상담소에서 가장 부담되는 게 검사비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 검사비는 사실은 얼마인지도 정확히 내담자분들에게 사실은 투명하게 그런 부분들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더 부담을 가지는데, 그래서 심리 검사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에게는 더 상담료를 낮추거나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받은 부분들을 충분히 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고 계시고, 그렇겠네요. 네. 또 중장기적인 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이제 카페라는 공간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단기 상담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중장기 상담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저희가 이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운영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이 가판대 이 시간인 사회적 기업을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데, 저도 네. 오늘 이 토닥토닥 협동조합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마음을 돌보는 기업들, 네. 그러니까 유형의 아웃풋이 나오지 않더라도 네. 무형의 결과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 하면 어쨌건 기업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네네. 네, 돌보는 게 어떻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하는 좀 무형의 가치를 두는 사회적 기업이 많이 지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좀 해봤습니다. 아까 대표님의 말씀 중에 누구나에게 네. 갑작스럽게 올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상황에서 우울증이나 이제 마음의 병을 얻는 분들이 그 가운데 과정이 없었다. 네네. 지지받는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어디에 털어놓는 과정이라든지. 그러면 그 말씀은 아주 특별한 계기가 없더라도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네. 토닥토닥 협동조합 같은 마음을 다루어주는 기관들의 발걸음을 자주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정신병동에서 일을 하면서 깨달은 거는,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오는 것보다는 평소에 어떤 예방을 잘하고 마음을 잘 튼튼하게 돌보면은 그럼요. 사실은 심각해질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상담을 일상 속에서 좀더 편안하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육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마음의 건강도 정기적으로 돌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해 하면은 사실은 이제 아파도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쉽지는 않잖아요, 그게. 그래서 내담자들 중에서 이제 치료가 되고 이렇게 회복이 돼서 종결에 이제 상황에 오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렸어요. 아하. 스스로도 많이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 종교를 하실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잘 돌보기 위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 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셨고, 그렇게 토닥토닥해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지금은 뭐 100회기 이상 7, 8년, 8, 9년씩 받고 계신 분들 중에 건강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8, 9년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담을 받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분들을 특별한 위해서. 문제가 없더라도. 네. 자기 일상의 것들을 정말 나눌 수 있고, 내 얘기를 온전히 잘 들어주고, 나에 대해서 나의 삶을 기억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내 편이 있다라는 게, 삶 그렇죠. 속에서 굉장히 든든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아주 악독한 범죄자나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자신의 악행을 후회하면서 나를 좀 알아주는 한 사람, 아니면 나를 좀 일깨워주는 한 사람만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안 됐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한 사람의 역할을 이렇게 마음 상담하시는 상담가 분들이 해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우리 대표님 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좀 치료하고 싶다라는 비전이 있으시던데, 어떻게 그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의 현장에 나가서
이제 학교에서 어떤 다양한 이런 뭐 영화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매개물들을 활용한 치료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고 그들이 사실 학생들은 그렇거든요. 내가 작은 하나에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할수 있다라는 만족감을 느끼면 그 다음에 그렇죠. 더큰 꿈을 꾸고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사실 그런 활동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었을 때 학생들이 정말 단기간에도 변화가 찾아오고 삶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에게 많은 마음을 쏟고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람 있는 일, 뭐, 말할 것 없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몇개 네. 설명해 주세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변화되는 모습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네. 이제 학교에서 보통 상담을 의뢰할 때는 저희한테, 이제 평범한 학생들보다는 조금의 어떤 이런 부적응의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의뢰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따돌림 피해자의 학생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영화 치료를 해서 영화를 한 편을 제작하면서 심리 치료를 받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니까 첫 시간에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런데 저희랑 8회차 동안에 함께 하면서 정말 이제 아이들끼리 영화를 찍다 보니까 즐거운 일들도 많고 웃음도 많이 찾고 이제 그 아이들끼리 지지체계가 되면서 그렇죠. 나중에는 아이들끼리 이제 뭉치면서 하나의 그룹이 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학교 생활에서도 이제 그 아이들끼리 힘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 적응을 잘 해나가는 어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유, 이 방송 들으시면서 비슷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쵸? 여러분,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요. 고개를 들어 눈을 뜨면 분명히 도와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토닥토닥 협동조합 같은, 동네에 있으신 거죠? 어느 지역을 기반한. 네, 대구 대구에,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그런 곳도 있고, 또 좋은 정신과 닥터들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한명 정도는 꼭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찾으셔서 꼭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아까 청년들 이야기 하셨는데, 요즘 청년들 많이 협동조합 그 센터 찾아올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들 제일 많이 하던가요? 무기력함에 대한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노력하는 것들이 결과라 따라오는 어떤 시대가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노력의 어떤 그런, 결과로 그래요.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굉장히 청년들을 힘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대구 지역에서 뭐 대구시에 있는 청년센터라든가, 그런 중간 지원 기관들과 연계해서 청년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서 이게 심리적인 어떤 지원을 포함해서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시고 좀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자기를 뛰어들게 하신다면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대구 지역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들로 보면은 무료 심리 상담을 청년들에게는 지원해 주는 맞습니다.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마음 아파하고 우울해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손을 내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상담자가 되고 싶다. 우리 대표님처럼. 이런 분들은 꼭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좀몇 가지 염두에 둬야 할 마음의 자세들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충고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제 어디 강의를 나가서도 꼭 얘기를 드리는 게 괜찮아나 힘내 울지 마 이런 위로를 하지 말라고 해요. 아, 하지 마요? 괜찮아, 힘내, 울지 마? 그거 제일 왜냐하면 많이 했는데, 그 말? 사실은 그런 감정의 기반에는 상대의 부정적이고 힘들어하는 감정을 마주하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빨리 그 감정을 막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대는 이제 그 감정을 충분히 토로하고 이렇게 털어놓지를 못하는 거죠. 자꾸 감추게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울어. 힘이 없을 땐 오히려 힘을 빼고 더 그렇게 늘어져 있어도 돼. 그리고 괜찮지 않아도 돼. 어떻게 괜찮겠니? 이게 힘들 수 그럼요. 있겠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때로는 침묵으로 기다려주고,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아, 힘내, 잘될 거야 라는 말 대신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겠어. 네가 괜찮지 않은 게 당연한 거야 라는 그 말이 더 위로가 될수 있다 네네. 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토닥토닥 심리상담센터. 앞으로 비전, 뭐 목표 네.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닥토닥이 이제 8월 20일이 되면 10주년이에요. 이제 와. 10년이 되는데 토닥토닥의 10년 뒤를 그렸을 때 적어도 이제 대구 지역이라는 지역 안에서 사람들이 토닥토닥 하면은 그래도 아 상담을 진정성 있게 하는 곳이다라는 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가 1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저희의 그 마음이 통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의 또 10년 뒤를 생각한다면 사실 대구 지역이 아닌 다른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요즘 줌을 통해서라든가 또 이렇게 직접 찾아오면서도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좀더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의 마음을 돌보면서 그분들에게 비밀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토닥토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비밀 언덕이 되어주고 싶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토닥토닥 이영희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많은 사람들 더 품에 안고 토닥토닥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